너도 반드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야. 저를 연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명령입니까? 하나도 거짓이 아닌 것이 없어. 너는 분명 소영이다. 귀신은 스스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죽어도 궁에서 죽으세요. 내일이면 중전마마가 되십니다. 앞으로 조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주상을 감시하라. 그 말씀입니까? 감시가 아니라 지압이 단속이지요. 싫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시는 건 중전의 자리 그리고 주상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시려면 그리 하셔야 합니다. 그저 예전처럼 하는 겁니다. 조상이 우물에 갇힌 사실을 알린 것처럼 마마께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않으시면 주상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법이지요. 전화를 해치려 드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무얼 하시게요. 큰 착각을 하시는군요. 중전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자리인 줄 아셨습니까? 중전은 그저 왕자를 생산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밭일 뿐입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들 대체 여인의 몸으로 무슨 힘이 있을 거라 여기는 겁니까?